저거 아기 같다. 어디? 저기. 저기 안 보여? 저거 개 같은데? 개? 응, 저 봐봐. 주둥이, 꼬리. 아기 갖고 싶다. 우리 아기 가질까? 미쳤어? 돈이 있어야 애도 키우지. 벌면 되지. 너가? 너 그 투자 받는다며. 폴라리스 대표님, 자신 없어요? 자신 있지. 라고 말은 하고 다녔는데 모르겠어. 잘 모르면 어떡해. 우리 애기는. 갑자기 뭔 애기 타령이야. 우리 결혼 빨리 할까? 뭐. 왜 그래? 장난이야. 저기요 커플분들, 학교에선 자제하시죠. 야, 수업도 땡땡이 치고 아주 잘한다. 난 교수님이 안 나와도 된다고 했어. 사업에 집중하래. 그럼 세훈은 뭐야? 뭐긴 뭐야, 가기 싫어서 안 갔지. 연습은 좀 했어? 응, 우리 파트는 어느 정도 마치봤어. 그래? 가서 보자. 나 갈게, 저녁에 봐. 그래, 열심히 해. 연우야, 우리 갈게. 어. 잘 가. 가자. 정말 기가 막혔지.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됐느냐고 묻지 않소. 아, 어느 날 깨어보니 캄캄하더란 말이오. 마치 운명처럼. 그래서 나는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의심이 날 때가 있어. 잠깐만. 내가 몇 번을 말하지만 포조는 더 포조다워야 돼. 뭐 너가 말한 포조다운 게 뭔데? 두려움 말이야. 포조는 시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잖아. 야, 너 맨날 늦냐? 아 미안. 아 지하철에 오다가 그 탈선을 해가지고 오야 겨우 죽다 살아났어. 장하다 장해. 미안해. 세호야, 나 투자 받았어. 정우벤처스에서 우리 회사에 투자하겠대. 진짜? 너무 잘됐다. 고마워. 연습하고 있어? 응. 그럼 좀 이따 다시 연락할게. 연우? 응. 연우 회사 투자 받았대. 진짜? 이야, 멋지다. 연우야, 우리 축하 파티 해야지. 좀 이따 음악으로 와. 내가 쏠 거야. 잠깐만, 우리 애들이랑 먹기로 했는데? 저녁에 보자고 했잖아. 회사 애들하고는 나중에 보면 안 돼? 미안해, 애들하고 회식 잡혀서 안 될 것 같아. 알겠어, 우리끼리 맛있게. 보고 시간 되면 들려. 알겠어. 왜 못 온대? 몰라. 우리끼리 마시자. 그래? 이해해. 거기 멤버들이랑 먼저 축하해야지. 그래도 대단하다. 아직 졸업도 안 했는데 벌써 투자까지 받고. 서빙 로봇이라고? 응. 로봇 이름이 이리온이야. 이리 오라고 하면 온다는 건가? 요즘 식당에 많이 들어간대. 야, 멋지다. 언제 올 거야? 우리 이제 시작했는데. 그래? 언제쯤 올 수 있어? 아,
금방 갈게. 좀만 기다려. 알겠어. 빨리 와. 아. 짠. 아이, 그러니까 포조다운 게 뭔데? 포조는 시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. 그러니까 그게 뭔데? 그래, 의무. 연출자만 배우를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 의무도 있는 거야. 그건 네가 찾아야지. 그게 배우가 할 일이잖아. 마냥 떠먹여달라는 건 직무유기 아니야? 에이, 분위기 왜 이래? 야야야, 그만해, 그만해. 아니, 공연이 얼마 안 남아서 애들이 좀 예민한 것 같다. 아니, 잠깐만. 나는 네가 무슨 연출을 할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것도 안 돼? 너는 뭐 회피하고 떠넘기는 게 네 연출 스타일이야? 뭐? 봤잖아, 묻지 말라며. 배우가 꼭두각시야. 뭐하러 멍청한 꼭두각시를 시켜. 그냥 네가 연출하고 네가 배우하고 네가 다 해. 사람 무시나하지 말고. 연호야, 축하해. 근데 나 먼저 가볼게. 진짜 왜 그러냐. 세호야, 울지 마. 어? 야, 마셔, 마셔. 마셔. 뭐야? 연호야. 어.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? 아니, 무슨 일이야? 싸웠어? 내가. 내가 그 정도 얘기도 못하면 어떻게 연출을 하냐고. 그래. 윤아도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그러는 거야. 연아, 나가서 윤아 좀 데려올래? 어, 윤아. 알았어. 괜찮아, 괜찮아. 세호야, 신경 쓰지 마. 내일 되면 먼저 사과하러 올 거야. 진아, 너 모르지? 윤아는 원래부터 나 싫어했어. 뭘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어? 그건 나도 몰라. 한번 물어봐야겠어. 왜 나를 싫어하는지. 야, 어디 가? 야! 야! 오윤아, 어디 갔어? 아, 세우야, 어디 가? 연극할 때 살아있다고 느낀대. 응? 준아 말이야. 연극할 때 자신이 진정 살아있다고 느낀대. 그런데 이제 와서 포도다운 게 뭐냐고 소리쳐? 그렇게 해서 어떻게 배우가 돼? 넌 끝까지 할 거야? 나? 윤아 걱정 그만하고 너 말이야, 너. 너는 끝까지 할 자신 있어? 난 재밌는 게 최고야. 그 대사가 생각이 나네. 인간은 모두 미치광이로 태어나는 거야. 그 중에는 끝내 미치광이로 끝나는 자들도 있고 아닌 자들도 있지. 아, 나도 보고 미쳤다고? 아니, 아니. 그냥 그 대사가 갑자기 생각이 났다. 너... 알겠어, 알겠어, 알겠어. 하지 마. 네가 미쳐도 난 네 옆에 있을 거야. 나 이제 그만 가야겠다. 혼자 갈 수 있겠어? 당연하지. 잘 가. 가.
어디야? 어디 있었어? 다들 어디로 간 거야? 넌 어디야? 연호야. 미안해. 그리고 축하해, 투자 받은 거. 많이 마신구나. 가장 바르다 줄게. 나 안 오는 거 아니냐? 유나 안 왔어? 전화 안 받던데. 미안, 너무 늦었지? 유나야, 연습 바로 할까? 공연 얼마 안 남았잖아. 저번엔 내가 너무... 아, 그때 너무 마셔서 기억도 안 나. 나 옷 갈아입고 올게. 가자. 세호야. 잠깐 얘기 좀 할까?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연호 있잖아. 연호가 왜?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. 나도 그냥 전해 들은 얘기라. 응. 경성이 있지. 응. 연호가 경성이 좋아했었대, 예전에. 아, 말도 안 돼. 고백도 했었다는데 너 정말 아예 몰랐어? 아니, 그럴 리가 없어. 몰라. 근데 전작가 애들 사이에선 유명하다더라. 그래? 뭐 어쨌든 사실이면 좀 그렇잖아. 둘이 같이 일도 하고 매일같이 얼굴도 볼 텐데. 아니다. 괜히 얘기했다, 내가. 세호야, 그냥 신경 쓰지 마. 난 그냥 너가 모르면 오해가 생길까 봐. 아니야, 괜찮아. 고마워, 유나야. 아, 죄송합니다. 연호야, 물어볼 게 있는데. 치킨 맛있어? 응. 나는 너 믿을게. 응? 믿어도 돼. 세호야, 나 사업하지 말까? 왜? 무슨 일 있어? 모르겠어. 우리 괜찮을까? 멀리 떨어져 있어도. 왜? 자신 없어? 그런 건 아니고. 그럼 극단에 다시 들어와. 연기 못한다고 또 욕하려고 그러지. 넌 연기는 안 되고 내 딱까리 하면 돼. 그럴까? 넌 그냥 내 옆에 있어주기만 하면 돼. 다른 건 필요 없어. 잠깐만. 대표님 안녕하세요. 석 대표, 다른 게 아니라 석 대표 연구실을 서울로 이전했으면 좋겠는데. 아, 네. 아니요, 저 그냥 여기 남겠습니다. 뭐? 저 포항에 남을 거라고요. 석 대표! 난 이 따까리 할게. 너 미쳤구나. 금방 전화. 장난친 거지? 진짠데?
당장 다시 전화해. 그래야겠지? 야,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? 잠깐만. 많이 기다렸어? 조금. 내일 간다고? 응. 이제 자주 못 보겠네. 네가 자주 오면 되지. 가자, 배고프다. 하드디스크 너 챙겼지? 어. 오케이. 아. 그럼 출발하자. 오케이. 고고씨! 내가 더 떨려. 잘할 수 있지? 잘해야 돼? 알겠어, 알겠어. 너무 부담 주지 마. 세호야, 이제 시작해야 될 것 같다. 응. 아저씨!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하냐? 잠자코 좀 있어. 너나 가만히 있어. 너 지금 몇 시인지 아니? 제 탓이 아니에요, 아저씨. 그럼 내 탓이냐? 무서웠어요, 아저씨. 무섭다니 뭐가? 우리가? 어서 대답을 해봐. 알겠다. 그 작자들이 무서웠다는 말을 깨다. 채찍이 무섭더냐? 네. 고함 소리는? 네. 너가 제일 고생 많았어, 진짜. 근데 좀 잘하긴 했어. 내가 분위기 깨는 거 아니지? 연우야. 좀 이따 다시 올까? 너 왔었어? 그럼. 오늘 공연 너무 멋지더라. 고마워. 야, 솔로 서러워서 살겠냐? 야, 나가서 해, 나가서. 나갈까? 가자. 또 나가요. 여기 오기 잘했지? 좋은 선택이야. 이런 얘기 들어봤어?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라고. B는 birth, D는 death. 그 사이에 C는 choice지.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 한 번 더 선택할까? 우리 결혼할래? 좋은 선택이야. 주식회사 폴라리스와 미래홀딩스의 업무 협약식이 있겠습니다. 먼저 폴라리스 대표 서견호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선 제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는데요. 우선 제가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혼인사님 축하해요. 미래홀딩스와 합작한다면 이제 앞으로 탄탄대로겠네요. 뭐 이제 시작이죠. 맨날 그 소리야. 진짜 시작은 언제 할 건데요.
결혼한다면서요? 아, 네. 올 가을에 하려고 계획 중이에요. 그래요. 축하할 일이 너무 많네요. 바쁘실 텐데 전 먼저 가볼게요. 청첩장 나오면 꼭 보내줘요. 네.